유다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세요.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상의 수가 유다 백성들의 성읍만큼 많다. 산에도 우상, 들에도 우상, 도시에도 우상, 다 우상, 우상, 온통 온 천지가 우상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물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성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죄한 것들과 바꿨다. 아무런 무익한 유익이 없는 것들과 바꿨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의 영광으로 바꿨냐?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지적하시고요. 어제 빼놨는데 19절 보세요. 진실로 악이 뭐냐? 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래요? 악이라. 그게 악이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착각을 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면 그게 착한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근본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악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유다 백성들은 절기 다 지킨다니까요. 유월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맥주절도 지킵니다. 절기 다 지켜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심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지금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시선도 틀어지고 방향도 틀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대야 돼요. 매를 대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애들한테 부모가 당합니다. 그건 뭐 본인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은요, 성경에 매를 대라.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대라.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애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뭐만 봐요?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여요? 회초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아프니까, 우선 아프니까, 우선 괴로우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그 징계만 보는 거예요, 징계는. 그 징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지적을 하세요. 29절에 보면 29절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매뇨? 그래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와 지금 싸우는 거냐? 네. 너희가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거냐? 나를 지금 배역하는 거냐? 네. 다툼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것은 어게인스트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항한. 너희가 나와 대항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너희가 나와 대항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합니다. 너희 같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바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소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오히려 이사야도 거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때리고 또 토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날마다 눈물 흘리며 말씀을 전하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못하겠어요. 이 말씀 못 전하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유다 백성들이 악하고 그들의 심령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도 똑같아. 그 말은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면 너희 자녀들도 똑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오염. 네. 우리가 보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죄로 참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오염되니까 자녀들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때림도 무익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오염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었겠느냐?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네, 그 날수가 셀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처녀들도 폐물을 아니냐. 자기 폐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인들도 눈에 보이는 폐물을 잊지 않는데 어찌해서 내 백성은 나를 잊었냐? 그 날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책망하실 목적도 있지만 뭐예요? 수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정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늘 점검해야 돼.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응? 내가 누구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라고. 33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33.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고, 또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죄가 그 죄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은 이남이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하니라. 35. 시작. 그러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러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35.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고요? 뭐죠? 나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아, 나 지금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나 지금 할거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무죄하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마약이라는 영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적 중독. 영적으로 이런 죄의 마약에 사람이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물읍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막 찔려와요. 가슴이 아파요. 통증이 와요. 영적 통증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이 와요. 아, 저건 내 말씀이야. 어제도 보니까 두세 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 눈물을 못 흘립니다.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못 흘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이 굳었다는 거예요. 굳어. 왜? 아,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무지한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중독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큰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학생들조차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 마약 중독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뉴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요. 이렇게 눈이 팍 풀어졌어요. 사람이 뇌신경을 다 마비시켜요. 일시적으로 기뻐요. 마약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 마약을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유쾌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점 뇌 기능이 뭐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마비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죄의 중독성.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무죄한데 왜 그래요? 아, 우리 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마약이에요. 죄는 이렇게 영적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찔림이 와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찔려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명 있어요. 어제도 두세 명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람을 느껴요. 아,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구나. 아직도 영이 살아있는 분이 있구나. 다시 보세요. 35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심각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을 죄를 범치 아니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뭐한대요? 심판한대요. 그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찔림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는 그 죄. 36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앗수로로 인하여 즐겁시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길을 바꾸어 가지고 앗수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앗수르로 인하여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애굽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뭘 당한대요? 수치를 당한다. 버젓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버젓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세요. 능력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애굽을 인해서 너희는 수치를 당하는 거야. 앗수르로 인해서 너희는 부끄럼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37.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뭐 했대요? 버렸다니까요. 애굽이고 아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 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신대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아수르도 다 친다. 애굽도 내가 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도 내가 치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혼돈이고 혼돈. 가치관의 혼돈, 정체성의 혼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볼 때요, 다수입니다. 다수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못합니다. 네, 잘 나가다가 이렇게 흐트러져요. 굉장히 많아요. 다수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아야 돼. 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40년, 30년 목회 잘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괜히 물질 때문에 은퇴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미끄러진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분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다수. 예. 그래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매일 질문해요.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이 지금 깨끗해 있는가? 나는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가? 다른 사람 모습을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흐트러졌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돼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한없이 멀리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여인들도 자기의 패물을 잊지 않거든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잊고 멀리 갔느냐고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른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오늘도 말씀에 아멘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